안녕하세요. 유산화 코리아입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유산화 제품을 소개해보세요. 후원인 자동추천 시스템. 후원인 자동추천 시스템이란 후원인이 없는 일반인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원하여 유산화닷컴에서 프리퍼드 커스터머 회원 가입을 원할 경우 본인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면 후원인 자동추천 시스템에 의해 후원인이 자동 지정되어 가입 완료 및 PC 회원 번호가 발급되는 기능입니다. 그럼 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후원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볼까요? 첫째, 매주 후원수당 자격이 유지되며 후원수당이 발생한 회원. 둘째, 프리미어 페이스세터 또는 연간 페이스세터 자격 취득을 완료한 회원. 연간 페이스세터의 경우 연간 플래티넘 페이스세터 또는 연간 페이스세터의 자격기간 내인 경우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지난달 신규 디스트리뷰터 또는 신규 프리퍼드 커스터머를 한 명 이상 직접 후원한 회원. 넷째, 유산화 코리아의 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회원.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디스트리뷰터는 후원인 추천 시스템에 매월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며 포인트가 높은 순서대로 후원인 자동 추천 시스템에서 PC 회원의 후원인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정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원을 기준으로 신규 디스트리뷰터 또는 신규 프리퍼드 커스터머를 직접 후원할 경우 신규 회원 한 명당 1포인트로 산정하여 가장 높은 포인트를 달성한 순서대로 후원인 자동 추천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선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 두 가지. 후원인 자동 추천 시스템에 업로드되는 후원인 리스트는 매월마다 산정되어 다음 달 추천 시스템에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본 시스템을 통해 가입하는 신규 프리퍼드 커스터머는 여러분께서 설정하신 비즈니스 설정에 따라 기본 등록 배치 설정대로 배치가 되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그럼 그 신규 가입자가 어떤 절차로 프리퍼드 커스터머로 가입을 하고 제품을 구매하는지 함께 볼까요? 유산화를 처음 알게 된 잠재 고객은 네이버와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해 유산화를 검색해 봅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에서 유산화 공식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유산화닷컴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보통 유산화의 제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아보고 싶기 때문에 제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때 화면 상단에 보이는 프리퍼드 커스터머로 가입하고 유산화 제품 쇼핑하기라는 배너를 화면 상단과 제품이 나열되어 있는 페이지 중간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PC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 인증을 위해 원하는 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 절차가 끝나면 기본적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겠는데요.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은 영문 이름과 이메일 주소 그리고 유산화닷컴에 다음 방문 시 로그인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몇 가지 절차로 바로 PC 회원의 가입이 완료가 되고 앞에서 입력하신 이메일로 PC 회원 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후원인 자동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후원하신 후원인에게도 이메일을 통해 신규 가입자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 가입자의 이름과 회원 아이디는 바로 보실 수가 있지만 전화번호와 이메일과 같은 연락처 정보는 신규 가입자의 선택사항에 따라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 절차에서 선택 항목으로 있었던 예, 다음번 주문할인 혜택과 관련하여 후원인이 저에게 연락해 주기를 원합니다 항목을 체크했다면 후원을 하신 여러분께도 연락처가 공개되오니 신규 가입자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유산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